이번 영상에서는 애기 다육이 들일수록 깍지벌레나 충해에 대한 피해를 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조심해야 되는 이유 이번 영상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팜스맨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애기 때 깍지벌레 피해를 입어서 다육이에게 큰 흉터가 남았는 좀 슬픈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다육이를 키우시다 보면은 애기 다육이들이 피해를 더 많이 입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그 사실을 아셨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애기 다육이들을 조금 더 특별하고 많이 관리를 더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왜 그 애기 다육이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진딧물이나 깍지벌레들은 왜 애기 다육이들을 좋아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육식물 성체에 이렇게 깍지벌레가 묻은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다육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진딧물이나 깍지벌레가 묻으신 적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충해의 피해를 입었는 모습이 조금은 생소하지 않게 보여지실 건데요. 이렇게 깍지벌레가 생겼을 때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겉의 입장에는 벌레들이 안 묻어 있고 여기 중간에 속입장에만 벌레들이 가득 모여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다육식물은 이렇게 크면서 속입장에는 계속 여리여리한 새 입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육식물 애기 입장과 조금 비유를 하기에 조금 적합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체의 다육식물에도 다 큰 겉입장에는 충해에 대한 피해는 잘 입지가 않지만 항상 이렇게 속입장에만 깍지벌레들이 생기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속입장은 애기 다육이들처럼 잎이 여리여리하기 때문에 애기 다육이들은 깍지벌레 피해를 입으면은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조금 더 유의를 하셔야 되고 벌레가 생기신다면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다육식물이 큰 피해를 입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깍지벌레와 진딧물 같은 것들은 이렇게 속입장이나 애기 잎 같은 여리여리한 잎에 많이 생기는 걸까요? 먼저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상추 같은 쌈채소에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 건데요. 사람들이 쌈채소를 먹을 때도 너무 많이 커버린 상추를 먹으면은 조금 질긴 식감이 느껴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애기 상추 잎을 먹으면은 식감이 조금 더 부드럽고 여리여리한 잎 때문에 사람이 씹기에도 많이 컸는 상추 잎보다 애기 잎이 많이 부드러운 식감이 느껴지시는데요. 그런 것처럼 벌레들도 자기들이 즙을 빨아먹어야 되니까 다육식물 속입장 같은 애기 입장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다육식물의 즙을 잘 빨아먹으면서 자기들이 기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리여리한 잎에 이런 충해들이 기생을 하곤 하는데요. 그럼 충해와 반대로 바이러스와 같은 균해는 꼭 여리여리한 잎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잎에 다 퍼져가지고 그런 균해마다의 각 특성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충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균해가 조금 더 지독하다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번 영상을 보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깍지벌레나 진드물 같은 충해들은 여리여리한 잎과 같은 애기 다육식물들에 붙어서 다육이들의 피해를 많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셨으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애기 때 피해를 입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다육이처럼 그런 일이 없으시려면 애기 다육이들을 조금 더 특별히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번 영상을 통해 알게 되셨죠? 그럼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또 영상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